맞잖아. 아 그러네. 정말 맞아요. 제가 맞았어요. 짜증나. 아까 뭐였죠? TMI 콘서트야? 뭐라고 하셨죠? 퀴즈. 쉽잖아. 쉽지. 하나 둘 셋. 호 몬스타엑스. 안녕하세요. 몬스타엑스입니다. 민혁. 네 민혁이고요. IM입니다. 우정 테스트. 아이 참. 아 진짜. 어? 잠시만요. 뭐 이름 중요합니까? 제가 틀렸어요? 네. 왜 뭐가 틀렸죠? 아 KYU에 썼었는데. 아 그쵸. 네. 어. 그 수능 감독관인 줄 알았어요. 맞죠? 그렇게 말했어. 왜냐면 내가 너무 싫어한다 썼거든. 난 으라 썼어. 저 제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음식이에요. 이해 못하겠어요. 존중은 해요. 근데 제 입은 아니니까요. 이지 이지. 호호호호. 가졌죠? 어? 너 뭐 썼, 너 뭐 했는데? 나 이빨 닦기. 너 이따가 핸드폰 안 봐? 어제 빨리 잠들었어. 오케이. 어. 네, 안 그럼 잠이 안 와요. 불면증 치료제 같은 느낌이에요. 아, 그건 비밀입니다. 어, 뭐야? 나? 뭐 먹어. 입에 뭐. 아, 진짜? 안 차면은 무대를 못 해서 공연 전에 항상 뭐 먹어. 그 나를 감싼 화려한 조명이 조명. 나를 감싸듯이 이런 그런 냄새가 어... 내 알을 감싸서 내가 뭔 말인지 알죠? 나는 매니저라고 그랬는데. 아니 멤버니까. 멤버라고 써 있었나요? 꼭 이러니까 제가 이런 일에 짐은 안 보고 꼭 틀려가지고 OMR 카드 작명록 작성해서 그게 접니다. 멤버였으면 저도 그냥 딱히 없다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. 아 딱히.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개인적으로 연락하기보다 단체 톡에서 보통 얘기를 많이 하니까. 네. 그중에서 전화를 많이 하거나 그런. 그러면 아무래도 주원이가 자주 오는 것 같아요. 저는 섬이에요. 외딴 섬이죠. 외딴 섬입니다. 자기 혼자 즐기는 거죠. 인생은. 어휴. 나 동대문 아니야? 동대문 어디야? 태어났는데? 나 의정부에서 태어났는데. 헐, 그 선우야 아니었어? 나도 수원지구는 아니야. 가깝잖아, 근데. 나 수원에서 어? 태어났어. 어? 고향은 광주인데 태어난 건 수원이야. 아무도 몰라.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? 그거 맞아요. 그거 제 고향이긴 한데 태어난 곳은 아닙니다. 저도 태어난 곳은 아마 의정부일 거예요. 아 아니. 그러니까 이게 거기 제가 초등학교 그러니까, 3학년 때 이사 갔어요. 나무위키가 굉장히 잘못된 정보들이 많아요. 역사 왜곡을 당하고 네, 있는 제 참담한 현실 이 문제도 맞춘 걸로 해주십시오. 저 그리고 저 아 예 아, 예, 죄송합니다. 맞췄어요. 이거 아니면 나임 거짓말이에요. 오. 이거 아니라고? 너 거짓말해 왜? 아니야. 벗기 사과해. 전에 손부터 씻어 놔 요새. 사과해. 벗으면서 들어가잖아. 사과해. 아. 벗기 아니라고 들어오자마자 벗잖아. 아우터 벗어놓잖아. 아 맞네. 이거는 근데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. 제 반점을 드릴게요. 둘이 반반 주세요. 반반. 치킨 무마니. 너 뭐 했는데? 아 침대 눕기. 정확해. 저 뭐 들어가서 일단 아우터 입고 있는 거 벗고 그 다음에 손을 씻습니다. 제가 보여드릴게요. 자 여기 문이에요. 여기 화장실이거든요. 벗어요. Go straight. 이거예요.
맞죠. 제가 정확히 알아요.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제가. 반 점씩 달라니까요. 깎지 말고. 아니 깎는 거 좋아하셔. 그냥 알겠습니다. 오케이. 받는 게 더 기분 좋은데. 왜 그런 표정으로 보세요? 어? 나 맞았어? 어 나 꼬리야. 나도 꼬리. 뭔가 나랑 다를 것 같았어. 혹시 죄송한데 포기 되나요? 아 오케이. 거짓말이에요. 또 거짓말 했어. 나 유튜브 많이 안 봐. 거짓말해. 스마트폰 앱 확인해. 오케이. 나 사용 시간 보여줄게. 너 뭔데? 너 생각이 뭔데? 나 인스타. 그래? 어. 확인해요. 맞잖아. 아 그러네. 정확. 맞아요. 제가 맞았어요. 이거 이게 잘못된 게 뭐냐면요. 카카오 앱보다 인스타그램을 더 많이 하는 사실인 건데. 다음이잖아요. 메신저 앱 다음으로라고 하지 않았어요? 그러면은 지금 이거예요. 인스타. 게토, 유튜브. 근데 질문에 뭐였죠? 출제자의 의도가 뭐였죠? 메신저 앱 다음으로. 이게 아니잖아요. 이거잖아요. 맞죠? 그럼 얘 마이너스 해주세요. 이 정도 괘씸죄 적용해야 돼요. 나 맞추긴 했잖아요. 그럼 0점으로 해주세요. 네. 그럼 저 맞춘 걸로 해주시고 얘가 틀린 걸로 해주세요. 아니 그럼 무효 처리하시죠. 이거. 그 다음 거를 2점으로 해. 네. 짜증나. 하나 둘 셋. 뭐라요? 목도리 얼빠. 그거 트위터인데요? 아니야 보여줘. 어. 그거 아니 그거 목도리. 아 이... 이거 아 이거 이거는 맞아요. 맞긴 한데 난 이 사진 얘기하는지 몰랐어. 눈 땡. 아 눈 클로즈업. 네, 맞아요. 네, 흑백. 이거 맞아요? 틀렸어요. 검은색 있으면 당신 또 마이너스예요. 제가 분명히 얘기해서 갖고 와요. 뉴발란스 992 그 흰색입니다. 아 그거도 검은색 없군요. 네. 밑창이 있어요 없어요? 밑창 희해요. 아 오케이. 진짜. 오케이. 두 분 다요? 네, 두 분 다 틀렸어요. 기분 나빠요. 랩 파트 알죠? 장난하니? 우리 어저께 했다. 어 이거다. 이거 해주면 안 돼요? 너가 얘가 랩을 해주면 안 돼요? You look in my eyes, I want you in me like a main dish. Pass it. 나 좀 더 자극적인 걸 원해. Hot. 어, 맞아? 맞아. 이거 맞아? 맞아요. 빼먹은 거 있어요? 아니요. 똑같아요. 저희가 이제 보그 2호로를 찍으면서 방금 저 우정 테스트까지 해봤는데요. 우정이 정말 참된 우정이다라는 생각이 들고. 그렇죠. 그리고 민혁이 형이 개인적으로 하는 건 보그 10쇼인데요. 네. 나중에 개인적으로 콜라보를 했으면 좋겠다. 보그 보그 10쇼 어때요? 보그 10쇼, 마그 10쇼 해가지고. 짱 보그 10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. 네. 같이 콜라보 하고 싶고 아마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실 거라 믿고 많은 저희도 기대를 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해피 뉴 이어. 지금까지 몬스타엑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우정 우정 그거 알아? 우정 테스트. 감사합니다. 어떻게 하다 없는 거지? 코로나는 아니었어 방금. 아 전혀 없어요. 왜냐면 호불호가 확실하기 때문에. 어제 눈이 많이 쌓아서 막히더라. 너 막혀 지금? 지금? 술술 이제. 아. 야. 신호. 아. 나 모르는데? 나 구 모르는데? 잠깐만. 아 모르겠는데. 그런 게 신고 온 신발은. 어? 제가 신고 온 신발 살짝만. 아, 오케이. 알겠습니다. 아, 오케이. 적어도 5개. 적어도 5개.